나는 거. 갑작스럽게 나. 네, 오. 해보자.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오셨네. 지금 시간이 이제 곧 4시인데 3시 3분 전이네요. 점심은 드셨는지요? 어, 벌써 6,000분 넘으셨어요. 와우. 1분도 안 됐는데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립시다. 둘, 셋, Best with the 배스트 boys. 보이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 더보집니다. 에릭입니다. 주현입니다. 네, 그래서 주제죠. 네. 주연 영재. 주제. 저희가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모르셨죠, 여러분?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온 이유는 네. 또 얼마 전에 토요일 저희가 이제 팬콘을 했잖아요. 무사히 마쳤죠. 네, 진짜 일단 무엇보다 한 명도 안 다치고 잘 끝난 것 같아서 팬들 더뷰도 마찬가지고 우리 멤버들도 스태프분들도 아무도 이제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네, 저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이들이 정말 너무 꿈 같았었어요. 진짜 그 여기 지금 그 V에 피청하고 계신 분 중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너무 즐거웠죠, 그렇죠? 맞아요, 진짜 네. 앵콜 네. 일요일에 앵콜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맞아요. 토요일도 재밌었는데 머리 왜 이래? 토요일은 약간 약간 저희가 이런 팬콘이 처음이라서 맞아, 약간 서툰 게 있었지만 소통했었는데 하지만 그 서투름도 귀여웠었죠. 맞아 그렇죠? 귀엽게 봐주셨을 거예요. 일요일날 앵콜 네번 했잖아요, 네, 그 길이. 일요일 날 저희가 네 저희 멤버들도 다 끝나고 나서 계속 하는 말이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고, 다시 또 하고 싶다. 진짜 너무 좋다고 이런 말도 계속 하고 했었어요. 지금 못 오신 분들도 지금 많이 네. 보고 계실 거라 그럼.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앞으로 또 많이 할 그렇죠. 거니까 이제 시작이죠. 이제 못 오신 분들은 네. 진짜 다음에 꼭 오셔서 저희랑 같이 즐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해외 팬분들은 이제 오시고 싶어도 좀 오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Hey guys, so we were talking about the Castle fan con that we had a couple days ago. And we were talking about how much fun we had together with Dubby. And we're hoping to have another event or concert like that more often. And we understand that you guys can't come to our concert in that's happening in Korea since you guys are overseas. But just want to say that we're gonna try to go to you guys' country to have more concerts like this. So don't be too worried. And let's have fun next time. 진짜 얼만큼 재밌었냐면요. 진짜 제가 사실 평상시에 볼수 없었던 그런 저희의 모습도 막 보여드렸는데 그 좋았어요. 샤샤샤. 아 그런 거네 샤샤샤는 기본이고 제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막 잔망을 엄청 부렸습니다 제가. 그렇죠? 보셨나요? 맞죠. 주현이 형의 잔망 보셨어요? 맞죠. 주현이 형 그때 샤샤샤한데 진짜 너무 깜찍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하하. 연습실에서는 그렇게 연습 안 아,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저는 그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네. 근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었어요, 그때. 근데 너무 그만큼 호응을 열심히 해주셔서. 네. 그리고 일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일본 맞아. 분 니온 노 더비 노 미나상과 탁상 기타 쿠레테 혼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아또 니온 노판 콘서트 마테 쿠다사이. 보쿠타치 모 보고 다치 뭐 타노신 데이마스 맞나? 아, 혼토니 그리고 또 제가 5월 달부터 이제 아시아 투어를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일본어를 시작해서. 네. 그래서 일본 더비분들께 형이 일본어 잘하니까 방금 했는데 아 맞아 아 맞아 방금 했어. 네 그래서 5월 아아 아, 달에 하는 탁상 콘서트 고가츠 노판 콘서토 탁상 기테 쿠다사이. 僕たち本当に準備を一生懸命しています。会いたいです。皆さん、会いたいです。一緒に놀자。遊びます。맞아. 아무튼 솔직히 말하면 이번 콘서트도 재밌었지만 앞으로 할 콘서트는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맞아요. 경험이도 쌓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진짜 남은 앞으로 할 콘서트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 진짜 네.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살짝 아직 저희가 이제 아시아 콘서트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순 없고 살짝 스포 해드리자면 네. 여러분 기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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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준비하세요. 네, 기리업 때 진짜 땀 진짜 한통 흘리고 나가실 준비 하셔야 돼요. 기리업 때는 좀 이렇게 몸좀 푸시고 이제 소리 지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리업. 또이 조합이 사실 저희가 콘서트 때또 유닛으로 춤을 같이 췄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제 맛보기였죠. 그거는 이제 네, 이미 사실 공개가 다 됐으니까 그렇죠. 말씀드리죠. 사실 그것도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하지만 아직 좀 이렇게 어땠어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저는 주인이 너무 멋있었는데, 솔직히 진짜 그냥 솔직하게 지금 저희분들께 말씀 궁금해하실 거 그쵸, 아니에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연습했고 왜 이렇게 이 곡을 선택하게 됐고. 네네. 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진짜 4일밖에 연습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니, 4일은 아니죠. 4일, 4번 정도 수업을 받았죠. 그죠, 4번 정도 수업 받았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따로 연습을 하고 그죠. 수업 근데 받은 건 4번이었어요. 네. 너무 뭐 저희 아쉬움도 많이 남은 무대였지만, 그 옆에서 주현이 형이 너무 잘 도와주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개인 무대들도 많았었고 굉장히 저희 멤버들 모두 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더비분들과 진짜 엄청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진짜 맞아요. 하면서 하나가 됐다는 거를 그 느껴서 그게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더, 원래도 우리 더비와 더보이즈가 친했지만 네. 이런 그런 공연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저희가 공식적인 팬미팅은 한 번도 이제 안 해봤지만 뭐 홀에서 이런 콘서트나 팬미팅을 많이 해야지 확실히 우리 더보이즈와 더비가 더 뭉치고 더 단단해지고 이런다는 걸 느껴가지고 이런 자리가 많이 앞으로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그냥 더비는 우리 편이구나. 맞아요. 더비는 더비는 우리 편이다. 진짜 저희들도 여러분 편이니까 저희가 여러분께 그런 여러분과 저희도 서로 그런 존재가 돼서 서로 이렇게 앞으로 더 좋은 추억과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 몇개 보니까 올리원하고 게리 나무가 최초 공개됐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다고 하시는데 진짜 사실 저희도 그것도 연습 네.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사실 저는 그냥 되게 예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희도 너무 좋았던 게 게릿 맞아요. 그런 사실 그런 저희가 뭔가 힙한 약간 힙하고 그쵸. 좀 그루브한 저희들의 모습은 사실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잖아요. 저희 항상 밝고 청량한 모습만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노래도 저희가 은근히 잘 너무 소화, 잘하고 네. 오히려 그런 거를 더 멤버들도 재밌어하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팬콜을 4시간이나 했잖아요. 토일.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근데 시간 가는 줄도 진짜 몰랐어요. 가는지도 몰랐고 너무 아쉬웠고 진짜 맨날 콘서트만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마음 같아서는. 끝나고 첫콘때 이제 콘서트 끝나고 다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하는데 옆에서 어떤 스태프분께서 너희 4시간 딱 네, 됐다고 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 표정이 일목요 깜짝 놀라가지고 네. 저희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즐겼는데 4시간이나 할 줄이야. 막차는 다들 안 놓치셨죠? 제가 그 막콘 때는 또 너무 멘트를 길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다 저희 울고불고 난리 아 났었죠. 주현이 형이 그렇게 우는 모습은 솔직히 아, 처음 봤어요. 저도 저 진짜. 주현이 형이랑 진짜 오랜 시간에 함께하고 진짜 제일 친한 형인데 현지 형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우는 모습은 진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상윤이 형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우는 모습은 형들이나 우리 더비분들이나 좀 자주나 많이 좀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 뭐 반장인 상윤이 형, 현지 형, 또 주현이 형이 또 멋진 형들이 이렇게 거기서 눈물이 터지니까 저도 옆에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또 근데 영훈이 형 너무 귀여웠어요. 영훈이 형. 그때 앙 이래가지고 아 너무 귀여웠어요 그때.
그때 많은 더비분들도 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눈물. 제가 네. 둘러봤는데 많이 좀 우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아팠어요. 괜히 저 때문에. 아무튼 진짜 너무 그냥 그날들은 토요일 26, 27일은 절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콘텐 또 300일이었잖아요. 더비 300일. 아 맞아요, 맞아요. 뭔가 300일 됐는데 뭔가 다 울고 그래가지고 아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좀 귀엽고 네. 더비가 그냥 뭔가 참 의미 있었던 그런 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해외 팬분들이 많이 지금 네. 새벽일 것 같아요. 시간이 해외가 그런가요? 지금 이 시간이면 새벽인데.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테이마스. 저희도 진짜 아,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쿠와쿠 시테이마스. 본토니. 아, 영지 어디 뚫었어? 아,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선우가 이제 귀 저랑 같이 뚫었거든요. 네. 선우가 귀 뚫었다고 이제 공카에 또 뚫었어요. 네, 자랑하길래 저도 같이 했는데 여기 뚫었어요. 여기. Say hi, Vietnam. Hi, Vietnam. Hi.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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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로 돌아가고 싶어. 아, 저도 아, 돌아가고 주말, 싶어요. 돌아가고 진짜. 돌아가고 싶어요. 곤니치와 곤니치와 누가 나 아직 올림픽 거리라고 저도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저도 마음은 아직도 거기 두고 왔습니다. 주제 같이 했던 댄스 무대 정말 멋있다. 아 맞아요. 저희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좀 멋있었죠. I'm waiting for you. Singapore. Singapore and Philippines. Oh, we're gonna go there soon, as you know. So, just hold on and wait for us. 근데 그 뭐지? 그 올림픽 홀이 굉장히 되게 좋았어요. 너무 가까이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러분의 얼굴도 한 분 한 분 다 보였어요. 뒤에 계신 분들도 보였어요. 특히 네. 저희가 또 이제 인트로 등장을 무대에서 안 하고 그렇죠. 깜짝 서프라이즈로. 네. 왜냐면 또 이제 콘서트가 아니고 또 팬콘이고 맞아요. 또 저희가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 더비분들이 계시니까 2층에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네. 가까이서 좀 더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깜짝 등장을 했거든요. 계속 무대에만 있으면 또 멀리서 좀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보고 싶어서 깜짝 등장. 저는 암여보이 이렇게 인트로 깜짝 서프라이즈 등장을 했을 때가 왜 이렇게 저를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진짜 끄끄 참았어요. 나는 그때 아 그래요? 저는 그때 너무 솔직히 말하면 정신이 없었던 게 한 분 한 분 진짜 다 아이 컨택 하고 다 한 번 인사해주고 싶은 마음에 마이크 한 손으로 노래하면서 한 손 한 분 한 분 다 인사해주려고 제가 노력해서 정신 없었는데 너무 귀여웠던 게 첫 콘 때는 깜짝 등장하는지 몰랐잖아요. 더비분들이 그래서 암여보이 노래 나오는데 더비분들이 무대 쪽을 보면서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보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다음에 기리엄만 한 시간 하자. 좋아요. 아니 한 시간 말고 진짜 주는 한 두 시간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하 기다리세요. 저희 기리엄. 기리엄 진짜. 그 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해. 기리엄 그 따르릉. 따르릉이 진짜. 네 진짜 레전드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따르릉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따르릉의 위대함을. 따르릉. 네. 저희 사이에서도 요즘에 유행하는 네, 진짜 그 지킬게 기리엄의 따르릉.
아 그리고 이제 저희의 연기 아, 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네 패러디. 패러디 한 것도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시아 콘서트 할때 여러분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 귀엽게 봐주세요. 올라. 이제 저희는 슬슬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사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한 번씩 이제 멤버들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이렇게 한눈 파시면 안 되고 저희 이제 브이라이브에 집중해 주시면 멤버들이 다 찾아올 거예요. 하여튼 저희 첫 번째 주자는 주영과 에릭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날 오시지 못하셨더라도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많은 날들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도 함께해요. 진짜 제 주현이 아직도 못 빠져나온 것네 같아요. 맞아요. 아까 오늘 점심을 저랑 주현이 같이 먹었어요. 햄버거를. 맞아요. 햄버거 먹죠. 이제 햄버거 같이 먹으면서 주현이 형이 아 근데 있잖아요 기디업이 진짜 하면 저한테 또 갑자기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 진지해지면서 저한테 야 근데 진짜 36.5 그리고 뭐 시간이 안 지나가 자강몽 포레버 제 노래가 너무 좋다 다시 한번 느꼈다 콘서트를 네, 하면서 그게 진짜 노래 좋은. 네 좋은 노래예요 진짜 네. 원래 그러니까 알았지만 원래 알았는데 저희는 맨날 이제 그거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맞아 녹음을 하면서 맨날 들으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그냥 못 들었던 거예요. 좀 다른 방향성으로 못 들었는데 이제 콘서트에서 콘서트에서 이렇게 다 같이 와 하니까 그때서야 아 이게 와 진짜 이런 곡들이 진짜 앞으로 더 소름이 많았으면 쫙 좋겠다 돋으면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봐야 돼요 네. 다른 멤버들이 빨리 우리분들을 즐거웠고요. 만나고 싶어 하고 하니까 좀 네. 이따 다른 멤버들이랑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아까 전에 윙크 날려주세요. 한 번에서 윙크 한번 날려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팬 콘서트에서 이런 건 계속 갑니다. 네 시작 샤샤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나와요. 네 그냥 나와요 자동 재생이에요. 더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네. 콘서트는 아무튼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와줘서 고맙고 다음에 우리 또 봐요 안녕. 안녕